마음대로 이렇게 도망가랬어. 어? 내가 박씨 가정에 할아버지 형제 자 청춘이 이렇게 급살같이 가고 나도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죽임당하고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가던 할아버지 아니냐. 그만큼 나 한번 알아보자. 그만큼 나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저 대주를 통해서 너에게 안 보여줬더냐. 날마다 죽일 것처럼 하고 날마다 폭력에 날마다 내가 끌고 다니면서 술이 된 노름이다. 안 해본 게 뭐 있더냐. 말해라. 죄송합니다. 안 그랬냐. 그러니 하루도 숨 쉬고 살 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 급살같이 갔던 할아버지가 나도 풀어보자고 이 원 한번 풀어보자고 쳐다들었지만 저 어린 저 새끼들을 보면 너무 가엽고 불쌍하고 나도 청춘에 이렇게 다 풀지 못하고 갔는데 저 어린 것들이 예미 손에 죽을까 아니면 저 어린 손에 피 묻힐까 싶어서 내가 얼마나 긍긍정정했는 줄 아느냐. 나는 고이고이 김씨 집에서 잘 커서 시집 갔는데 너 때문에 딸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고. 잘해볼게요. 아, 뭘 잘해. 뭘 살아. 이 세상 급박한데. 몸이 아파서 돈도 벌고 가기 힘들고 돈 벌어봐야 알아주는 데도 없고 한 두어 시간 하면 허리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어? 참고 잘해볼게. 그러면 저것들이 조금만 크면은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오겠지. 어? 없는데 어떡해. 그놈의 개새끼는 다칠까봐 죽을까봐 병원에 가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좋은 거 먹여. 어? 안 그랬어? 근데 저 새끼들은 먹는지 굶는지 어디 아픈지. 그래 내가 데리고 간다고. 딸년들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되겠지? 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왜? 잘할게요. 왜 갑자기 죽고 싶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살고 싶어요. 왜? 죽어라. 왜? 죽자. 살고 싶어요. 왜? 왜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불쌍해서 안 되겠어. 누가 불쌍한데? 응? 잘 살아볼게요. 어떻게 잘 살 건데?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어디 놀러갈 건데?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씨 가정으로는 급살같이 갔던 할아버지, 청춘에 갔던 할아버지 이렇게 풀고 가고 김씨 가정에 자살온 씨, 여운 씨 이렇게 앞을 서서 죽자 하고 자해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 어떻게 죽는지 생각하는 게 하는 거 그리고 부위 모녀간에 살수를 넣었던 기운들은 오늘 낱낱이 이렇게 잠시 잠깐 풀어놓고 가고 제껴두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누군 것 같아? 속으로 물어봐 니가.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 오늘 이렇게 풀고 잠시 잠깐 너가 너 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잖아. 귀신이 있는지 신의 장난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많이 궁금해했잖아. 그래서 쌤이 오늘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숨어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쌤이 이렇게 몸으로 풀었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네가 직접 실을 나니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눕진 사자들은 몸으로 잘 놀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조상들이 앞을 서서 본인한테 놀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숨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드러내면 오늘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너 몸에 잠시 잠깐 잠시 있던 자살 혼신이다 급살 혼신이다는 쌤 몸으로 금방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들고 멍하지 그냥. 어지럽기만 하고 예전처럼 앞전처럼 뭐 욱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시팔죽팔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그 마음이 지금 잠시 가라앉았잖아.
계속 오늘 있는지 지금 현재 몸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너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이렇게 알고 가고 나중에 잠시 쉬었다가 오늘 길 갈라서 오늘 자살 오신은 자살고를 풀어놓고 보낼 것이고 급살 오신들은 급살고를 풀어서 보낼 것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 끝에 들어오는 사자가 있다면 사자를 낱낱이 풀어서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해. 자, 우리 박씨 가정의 김씨 우리 명당이고 우리 김씨 부인의 원인을 몰라서 여기까지 왔을 적에 시집은 왜 박씨 가정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사주에 제자의 사주를 타고는 났으나 우리처럼 불리지는 못하게 되었다. 허나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뭐 안 좋은 살도 우리 제자들은 걷지 남의 집 그리고 뭐 영가가 있으면 알기도 해야 되고 신이 있다면 신도 알고 가야 되는 사주 팔자를 타고 났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명이 없어서 이렇게 신명에서 이렇게 알고 가라고 명 이어 가라고 너를 점주를 하고 나서 무당은 하지 못한다 하나 무당만큼이나 많이 빌고 살아야 하는 사주는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박씨 가정에 이렇게 우리 대주를 만났을 때 우리 대주도 명이 없어서 만났고 우리 부인도 명이 없어서 만나서 이 두 가정 명당 안으로 명 한번 빌고 가자고 이렇게 만나서 살았던 것이 두 사이에 사주 안에 이렇게 살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맞춤이 끼는 상태고 원진이 되었다. 서로가 보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죽일 듯이 하는 그런 살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상도 조상 끝에서 들어오는 살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살 끝에 안에서 뭐 육개살이다 사람을 이렇게 상해해야 하는 그런 살들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조상 끝에 들어오는 살이 있다면 잠시 잠깐 풀고 가고 오늘 내 사주 안에서 또 그런 살들이 있다면 임시 제자가 몸 봤던 살이 있다면 풀어서 보이는 살들은 또 한번 풀고 가고 내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아 이래서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이런 기운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가고 풀고 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임시 제자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들어오는 살 수가 있다면 살을 거둘 것이고 아는 조상 말고 모르는 조상이 잠시 잠깐 숨어있고 처져있는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도 잠시 풀고 갈 테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풀고 가볼게요. 혜리야, 네. 나 봐봐. 너 친구 누가 죽었노? 갑자기 죽은 친구가 누구? 친구가 언니가? 아는 언니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나? 네. 어? 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친했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 안 됐나? 제가 연락 다 끊어서. 그 연락을 끊었지? 네. 그리고 술 같이 많이 먹었던 언니 하나 있지? 너 친하게 지냈던 언니. 네 직장에서 같이 일했고 옛날에 그냥 쌤 요렇게까지 이야기할게. 그럼 네. 알아들어라. 네. 어? 아. 그래 호주신 원한상사 내가 되어서 원한 귀신 내가 되어서 조상 끝에 따라 같이 들어오고 응? 친구 원앙이 내가 되어가지고 애리야 같이 가자. 니도 살기 힘들고 나도 같이 살기 힘들고 쌤 봐. 그래서 오늘 이 기운들도 오늘 제자가 잡고 가고 네. 풀고 갈 테니 원앙 사자 네. 내가 되어서 네. 오늘 낱낱이 풀고 갈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네. 가자! 아! 자, 오늘날에 이렇게 이건 조상 깃발을 말한다. 조상 끝에 타고 넘나드는 원앙상사가 너가 아는 조상만 있었지 그 끝에 따라오는 원앙들은 몰랐다. 그래서 이름 다르고 성 다른 이런 원앙들이 남자 원앙 하나 여자 원앙 하나가 너 뒤에 조상 뒤에 이렇게 꽁꽁 숨어서 너한테 신이라고 이름 짓고 안절을 했던 기운들을 오늘 이렇게 낱낱이
풀고 가고 닦아내고 가면은 괜찮을 것이고, 오늘 원앙 사자 그리고 타살 사자 군웅 사자 바깥에서 낱낱이 그 마무리를 잘 짓고 풀어 먹여 보내야만 너는 괜찮아지고 앞으로 저 아이하고 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다. 자, 두 개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거는 사자야. 네. 오늘 나중에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검은 옷을 입고 왕래를 했던 조상 끝에 따라드는 사자들 잘 풀고 나면 괜찮다라는 소리. 네. 하나만 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잘 열어서 오늘 낱낱이 풀어보고 제껴갈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